제사상에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 곳곳에 동양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상력, 동양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학자 정재서입니다. 요즘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상상력에서 나오죠. 우리의 모든 상상력의 원천은 바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우리가 최초로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한 것, 그것이 담겨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원천은 이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일까요? 동양 신화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어를 상상하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어를 상상하면 우리는 인어 공주를 본능적으로 떠올려요. 혹시 중년의 인어 아저씨를 떠올린 분 계십니까? 인어 아저씨 떠올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인어를 이야기할 적에 보통 인어 이미지로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어 아저씨입니다. 인어를 상상할 때 거의 한결같이 인어 공주라든가 젊은 여성으로 상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동양에서는 인어 아저씨를 상상했다는 것, 인어에 대한 그 상식을 벗어나는 쇼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양의 인어 아저씨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의 인어 아저씨는 지금 40, 50대 중년이고요. 가족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생계형 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을 짜가지고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러 이거를 팔러 나갑니다. 육지에 가서 다 팔고 나면 자기가 며칠 동안 묵었던 여관집 주인한테 그릇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인어 아저씨가 그릇을 놓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눈물이 진주가 돼서 떨어져요. 그걸로 숙박비를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몇백 년 된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인어공주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 신화를 표준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상상력은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신화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신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 신화 중심으로 편식을 해왔다면 동양신화를 통해서 상상력의 균형을 잡아주고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 종족의 문화의 뿌리는 그 종족의 신화입니다. 신화를 모르면 문화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양 신화를 알아야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동양 신화 속에서 우리 문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요, 제사상에 여러 가지 과일도 놓고 그러죠. 그런데 과일 중에서 안 놓는 과일이 있어요.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복숭아죠. 복숭아를 왜 안 놓을까요? 여기에는 신화적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양신화에서 유명한 영웅이 있어요. 화를 잘 쏘는 영웅, 예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예라는 영웅이요, 나중에 죽을 때 불행하게 죽어요. 자기가 믿고 아꼈던 제자한테 죽게 되는데요, 바로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요, 영웅 예는 죽어서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돼요. 근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도요,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복숭아만 보면 경기를 해요. 귀신의 우두머리도 이 복숭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통 귀신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님들이 오시다가 무서워가지고 못 오셔요. 그래서 절대로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보죠. 여러분, 그 요지경이라는 말 아시나요? 요지경이라는 말.
그 노래에도 나오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유, 요지경이야. 이상해지고 막 그런 상황을 설명할 적에 요지경이란 말 쓰는데, 이 동양신화에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서황모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죠. 근데 이 여신이요, 요지라고 하는 호숫가에 살았어요. 근데 이 요지라는 호수는 뭐냐면 요, 보석요자, 보석같이 지, 못지자니까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 호수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이 서황모가 생일날 잔치를 벌리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환상적이에요. 이 그림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불사의 여신 서황모가 잔치하는 그림, 아, 이것을 그려놓으면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궁중에서도 임금님이 오래오래 사시거나 또는 왕자님이 탄생했을 적에 오래오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걸어놨거든요. 바로 요지경이라는 말은 서황모가 요지라는 호숫가에서 벌렸던 화려하고 환상적인 이 잔치,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는 말인데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연못을 보면요, 가령 뭐 경복궁에 가시면 그 경회로에도 그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가면 안압지 연못들이 많죠. 근데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못에는 반드시 섬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섬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작은 연못에는 그냥 한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에도 이 신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동양신화에서는 저 동쪽 바다에 가면 신선들이 사는, 불사의 존재들이 사는 섬이 있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실제로 믿었던 임금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대함대를 조직해서 삼신산을 찾게 했었죠.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탐험대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괴상한 글자가 있죠. 이게 바로 탐험대장이었던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내가 왔다라고 그 썼던 글씨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연못을 만들 적에, 연못은 바다나 마찬가지죠. 동쪽 바다예요. 거기에다가 왜 섬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바로 정원이 낙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연못에다가 낙원인 삼신산을 상징하는 그런 섬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동양신화의 상상력이 그리스 신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고신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당연히 제우스죠. 가장 큰 신, 대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제우스 신은 뭐 벼락을 때리기도 하고요, 모든 권능의 화신이죠. 그리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서양의 최고신과 상응하는 동양의 또 최고신은 누구냐? 황제라고 하는 신이 있죠, 황제. 이 황제는요, 누루황자를 썼어요, 누루황자. 원래 동양에서는 노란색이 가장 중앙의 색깔이에요, 중앙. 그래서 가장 중심에 군림하는 이 신이 바로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벼락을 때리는 아주 굉장히 지공무상한 존재가 바로 황제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일치해요. 그러나 좀 차이가 있어요. 제우스 신은 위엄 있고 최고시긴 하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 황제라는 이 동양 신화의 최고신은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황제라는 이미지하고 나중에 중국이라는 국가, 그 황제의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황제라는 말도 결국 최고신이 최고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바뀌어갔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니까 이 농업의 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 신화에서의 그 농업의 신은 데메테르,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이기도 하고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이 동양에서는 신농이라는 신인데 모습이 어떠냐면요,
반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곡식의 줄기, 왼손에는 약초를 들고 어딘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친농이 처음에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곡식 씨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새가 날라와가지고 곡식의 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이런 그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농 씨는요, 농업의 신뿐만 아니라 의학의 신이에요. 의료와 약초의 신. 사람들이요, 자꾸 병이 들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이 자비로운 신농이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빨리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좀 어떻게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치료할 수 있도록 약초를 감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소머리를 했다 그러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거 신농이 아니라 저거 미노타우루스, 저거 괴물, 저 사람 잡아먹잖아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동양 신화에서 나오는 농업의 신 신농은 굉장히 자비로운 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신화를 표준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작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승의 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하데스. 이게 바로 저승의 신이죠. 동양에서도 역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심판자가 있죠. 태산부군입니다. 태산부군이 지하세계의 하데스 같은 주인인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누구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느냐, 염라대왕.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염라대왕이 이제 지하세계의 주인이 되고요. 10명의 심판관이 있죠. 그 시왕이라고 그러죠, 시왕. 그 중에 하나로 지위가 격하돼요. 얼마 전에 말이죠,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 시왕들을 통과하는데 그중에 이제 태산부군이 나오죠. 신화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참신하고 기발한 이런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Think Different라고 그러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동양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양신화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